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완료 1 테스트 계획서 인수 시험 절차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항목을 대, 중, 소 항목으로 나누고요. 시험 목적, 시험 방법, 시험 결과 등으로 구분합니다. 예를 들어서 로그인, 시스템 관리, 그룹 관리 등 시험 방법 목록을 작성하고 제대로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. 테스트이기 때문에 안 된다, 뭐 오류 났다, 그러면 다시 이제 수정하면 되고요. 그래서 이런 어떤 절차에 대한 인수시험 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또 계획서를 세워서 진행을 해야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.